사진 다들 뭔가, 그러니까 저희 이제 회사분들도 그렇고, 너무 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, 많이 작업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, 이걸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하다가, 그냥 요렇게 같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, 이렇게 해봤어요. 만약에 합정 오실 일 있으면, 근처에 오셔가지고 차 한잔 하면서 사진 보고 보기 좋은 것 같아요, 여러분. 아, 여기 CD도 있네? 여기 이렇게 CD도 있네? 우와. 아, 송지은이 송지은을 소개 중입니다. 맞아요. 이런 거 되게 오랜만에 해봐서. 네, 이거 내가 되게 아끼는 사진인데.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. 왜 좋아하냐면 저 같지 않아서 좋아해요. 약간 뭐랄까 좀 심기가 불편해 보이는 듯한 그런 사진이잖아요. 좀 나답지 않아서. 오, 진짜 각국에서 너무 많이 들어와 주셨다. 이렇게 약간 온라인 집들이하는 것 같지? 여기 사운드 웨이브라는 곳이에요. 사운드 웨이브 합정점. 이렇게 사진도 있고, 이렇게 배너도 있고, 그리고 여기 이렇게 뭔가 미공개 영상들도 있어요. 비하인드 영상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뭐 하시는 건가요? 저 오늘 피어나라는 앨범 발매 되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꽤나 마음에 드는 사진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여드리면 좋을까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사운드웨이브 합정점이라는 좋은 공간을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사진도 전시하면서 팬분들이 요즘에 이제 카페들 많잖아요. 카페처럼 이렇게 즐기다 가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같이 협업 중입니다. 그걸 소개하고 있는 영상이에요. 와, 진짜 해외에 계신 분들은 시차가 있으실 텐데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. 언니 저녁을 드셨나요? 나 못 먹은 것 같은데? 먹었나? 아, 못 먹었어요. 피어나 매장에서 엄청 틀고 있어요. 진짜 감사합니다. 나는 그런 약간 울림이 큰 공간들 있잖아요. 그런 공간들에서 피어나가 좀 많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. 신곡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근데 나 마실 거를 좀 마셔야겠어. 아, 맞다.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. 여기서 카페에서 이 사운드웨이브 합정점에서 이제 협업을 하기로 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카페 메뉴 이름을 정한 거예요. 뭐냐면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해요. 그래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얼주가라고 지었고 귀엽죠? 홍차는 송홍차예요. 제가 이름을 이렇게 다 지었어요. 내가 좋아하는 디저트들도 이렇게. 근데 거꾸로 보이겠지, 이거? 그쵸? 이렇게 귀여운 이름도 지어가지고 이렇게 디저트 메뉴도 있답니다. 하이 언니, 안녕. 우리 직원분들 다 숨어있어. 지금 여기 빈 아무도 없는 빈 공간을 저 혼자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. 근데 비하인드 사진이 진짜 많구나. 이번에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켓 촬영할 때 진짜 옆에서 스태프분들이 사진을 약간 미친 듯이 찍어주셨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게 비하인드가 진짜 많아요. 자,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런 비하인드 사진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. 되게 많다, 진짜.
매장에서 계속 피아노를 틀어주는구나. 약간 멀미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앉아서 좀 음료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근데 이거 음료수 가져가셔도 되는데요? 이거? 아니, 이거 저기 수영 대표님. 이거 진짜 가져가셔도 돼요. 안 걸려요. 이것도 다 가져가셔도 되는데? 여기다 세워놓고 잠깐만 나 차 한 잔만 마실래요. 목이 너무 말라서. 이번 앨범에는 진짜 좀 평소에 하지 않은 것들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. 왜냐면 팬분들이랑 만나 뵙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은 팬분들에게 많은 나의 앨범 비하인드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지금 마시는 게 쏘홍차입니다. 쏘홍차. 심혈을 기울였다고. 버블티 이름을 짓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. 버블티 이름을 짓는데 원래는 그거였거든요. 그 다이어트 아니면 매일 마셨다 흑당 버블티였는데 너무 길가 그러셔가지고 바꿨어요. 근데 저 메뉴도 한정적으로 좀 고를 수 있는데 그 제가 좋아하는, 평소에 좋아하는 그런 메뉴들로 선정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마실 것들이랑 디저트들, 먹을 거를 다 골랐죠. 제가 평소에 마카롱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제가 마카롱을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약간 김밥 먹듯이 이렇게 한 줄짜리를 사가지고 그거를 한 번에 막 한 네다섯 개씩 먹고 그랬었어요. 마카롱 되게 맛있어요, 여기. 아, 그리고 여기 지하 내려가 보니까 그것도 있더라고요. 영상 상영관도 있어가지고. 제 비하인드 영상이 진짜 이만하게 나와요. 이렇게 크게 나오고, 큰 화면에서 나오고. 그리고 막 예쁘게 공간도 꾸며놓으셔서 뭔가 사진을 찍고 막 그렇게 놀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더라고요. 지은 누나 좋아한 지 11년 됐다고? 내가 데뷔 년도수가 11년인데 진짜 데뷔와 동시에 좋아해 주신 거네요. 진짜 찐팬이다. 이 정도면 진짜 찐팬이다. 아, 그리고 나 이거 하려고 이거 가지고 왔는데 그 이번에 제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보는 앨범으로 제 스스로 정의를 내렸거든요. 근데 제가 약간 그런 걸 좀 목말라 있었나봐요. 그 저희는 약간 MD 상품도 없고 팬분들이랑 조금 추억을 공유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던 거예요. 근데 다른 분들 보면은 막 달력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팬분들 소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뭔가 저는 예전에 그렇게 한 게 너무 해본 적이 없어서 막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. 그래서 어? 이 스티커 주나봐. 여기 오면 이런 스티커도 주나봐요. 그리고 사진전에 오시면 이런 사진 중에 하나를 또 드린다고 합니다. 이렇게 이게 너무 이마가 이렇게 됐는데
이게 제일 잘 나왔다.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. 요즘에 비타민C 부족할 때 트윙클 트윙클 노래 듣는다고? 우왕. 진짜 약간 동심으로 돌아가는 노래죠, 그거 들으면. 아니, 이번엔 정말 사진이 너무 다 잘 나왔어요. 열심히 너무 찍어주셔가지고.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사진이 잘 나왔기 때문에.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만든 MD 상품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. 이거 이거 뭔지 아세요? 그립톡? 나 이거 하려고 오늘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걸 구했다고. 저는 나를 사랑하니까 내 얼굴이 그려진 그립톡을 할 겁니다. 아, 아니, 아까 샵에 갔는데 저기 샵 선생님께서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축하 케이크를 주신 거예요. 앨범 발매 축하한다고. 근데 왜 그 케이크를 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. 울어가지고 눈이 이렇게 충혈이 돼버렸어요.